신세대 트로트 가수 장윤정. 그녀에겐 힘든 방송 스케줄에도 강철 같은 체력을 자랑하는 남다른 비결이 있으니 그건 바로 운동. 장윤정이 소개하는 운동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네, 운동하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운동이 하면서 따분하고 지루하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시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운동은 무대에서 춤추면서 운동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춤을 추면서 운동을 한다? 춤을 추면 과연 운동 효과가 있나요, 장윤정 씨? 그 춤추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여 동안 노래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안무를 하고 나면 내려오면 땀도 나고 숨도 차고 한 걸 보면 분명히 이건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체력이 대단한 걸 보면 아마 무대에서 춤추는 게 꽤 큰 운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자분들이 해서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댄스 중에는 뭐 벨리댄스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유연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근데 이제 저같이 이렇게 뻣뻣한 분들은 그리고 또 이렇게 설렁설렁 좀 즐겼으면 하는 분들은 레크댄스라는 거 저는 권하고 싶은데요. 말 그대로 레크레이션과 댄스를 합쳐서 레크댄스인데요. 그 장소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고 또 모인 분들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고 음악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는 항상 그 유행곡에 따라서 레크댄스가 바뀔 수 있는데요. 제 노래에도 레크댄스를 출 수 있다는 사실 함께 보시죠. 어떠세요? 너무너무 쉽죠? 네. 레크댄스를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면 좋을까요? 아, 레크댄스는 그렇게 크게 힘든 동작들이 많지 않고 또 춤을 잘 추고 못 추고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약간 즐기고는 싶으나 몸이 뻣뻣한 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거죠. 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칭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곳저곳 자극을 해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좋은 레크댄스입니다. 일주일에 3일 이상, 30분씩 이상 운동하자. 운동은 적어도 30분 이상 운동을 하셔야 지방이 연소돼서 운동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고 합니다. Sports for life.